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마당에서 너른 들녘이 한눈에 보이는 주택을 소개합니다. 홍성 시내를 향해 마을을 관통하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살짝 벗어난 언덕받이에 자리한 주택입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화신리에 있는 이 주택과 부숲 토지의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범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전체 6724제곱미터, 약 2034평, 총 6필지 토지인데 각각 대지 1필지 598제곱미터, 약 181평, 전 2필지 3737제곱미터, 약 1130평, 임야 2필지 2327제곱미터, 약 704평, 도로 1필지 62제곱미터, 약 19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 94.04제곱미터, 약 28.45평의 일반 묵구조 단층 주택은 문더더기 없이 간결한 구조로 2014년 7월 16일 사용 승인 되었습니다. 도로변에 형성된 마을과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어 조용한 단독 생활이 가능하고 조망까지 시원한 이 주택과 토지의 매매가는 전체 4억 9천만 원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2차선 도로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 초입은 폭 6m 도로입니다. 길을 계속 따라가면 소개해드릴 집 마당으로 들어서네요. 집 주변은 각종 나무들이 울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의 붉은색과 메타 세콰이어의 푸른색 대비가 선명합니다. 마당 한편의 연산홍도 화려하네요.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 녹음에 감싸인 집은 마치 풍경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멀리 보이는 홍동 저수지는 지상에서는 조망되지 않습니다. 맞은편에 태양광 시설도 역시 지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집 주변을 메타 스카이아가 감싸고 한쪽에는 너른들이 시원하게 시야에 들어오는 형상입니다. 밭은 관차를 두고 아래에 있습니다. 집과 밭의 경계 사면에 반송과 측백나무 등 관상수를 심었습니다. 집 뒤편 산에는 산소도 몇 개 있습니다. 이웃집들과도 약간의 거리가 있군요.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잠시 살펴볼까요?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홍동면사무소, 초중고등학교, 풀무농업학교, 농협하나로마트 등 면 소재지는 자차 5분 내외, 홍성군청, 의료원, 역 등 홍성 시내는 자차 15분 내외입니다. 반경 300m 내외에 축사 다수 있고 직선거리 150m 정도에 태양광 시설 있으나 축사와 태양광 시설은 전면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밭은 전체 휴경 중입니다. 밭의 위치가 집에서 봤을 때 낮은 곳이지만 타 토지보다 높아서 이곳도 시야는 좋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는 진입로의 한편에는 메타 세콰이아, 한편에는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넓은 마당은 차들이 드나드는데 부담 없도록 바갈과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연산홍을 심어 단조로움을 탈피했습니다. 창고도 제법 넓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좋을 것입니다.
집 앞 데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시원하죠. 너른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단까지 연산홍이 이어집니다. 2단에서 보이는 레타 스카이아는 마치 집을 감싸고 있는 듯 합니다. 화목 보일러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군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오른쪽에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 창을 통해 전면의 시원한 풍경이 그대로 눈으로 들어오니 집 안에서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거실 천장은 가운데가 높은 박공 형태로 소나무로 마감했습니다. 맞은편의 주방은 일자형 구조에 오른쪽에 수납장을 두었습니다.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거실과 주방이 트여 있어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주방 옆은 다용도실과 작은 방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 방은 아들의 취미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는군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창은 앞마당을 향해 있습니다. 맞은편의 세탁실 겸 다용도실은 두 대의 세탁기와 두 대의 김치냉장고까지 있어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이 문은 외부와 바로 연결됩니다. 다용도실 옆의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인데 앞에 보여드렸던 화목 보일러와 병용합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은 두 대의 세탁기와 두 대의 김치냉장고까지 있어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맞은편에는 안방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안방의 돌출창을 통해 들어오는 풍경이 색다르네요. 바로 옆 아들의 방은 역시 아이의 방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욕실은 욕조와 빗물 샤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은 고가 높아 공간이 시원하고 남동양의 집은 거실창 위에 채광창까지 두어 시각적인 시원함 뿐 아니라 일조량도 풍부합니다. 전체적으로 방 3개, 거실, 욕실, 1개,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이며 상수도는 광역 상수도와 지역 상수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안개비 내리던 날에 촬영했던 풍경도 보여드립니다. 맑은 날도 좋지만 비 오는 날도 멋지지요. 날이 좋아도 흐려도 계절이 변해도 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집입니다.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적한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홍동면은 귀농의 메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전문 농업인을 꿈꾸시는 분께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